리월 사람들은 리월극을 좋아해. 그 속엔 평범한 사람들이 볼 수 없던 선인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이지. 운근은 어린 나이에 이름을 떨치고 운안사의 주인이 된 후 전통적인 선인극 외에 사람 사는 이야기를 그린 새로운 종류의 극을 창작하고 공연했어. 사람들은 운 선생의 새 연극을 보는 게 미지의 보물상자를 여는 것처럼 기대된다고 해. 오늘은 어떤 곡을 불러볼까요? 리월의 오래된 연극 애호가들은 운 선생이 문으로는 역사를 노래하고 무로는 혼란을 평정하는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아. 적을 막을 때 운근의 무술극 자세는 민첩한 창술로 방어를 공격으로 전환해 수많은 상대를 애먹이지. 식욕을 만족시키면서 완벽한 체형과 목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운근은 자신만의 노하우를 터득했어. 운근이 모험류 요리를 완벽 요리하면 일정 확률로 생산량의 두 배를 획득해. 운근의 일반 공격은 창으로 최대 다섯 번 공격해서 물리 피해를 줘. 강공격을 사용하면 스태미나를 소모해 전방으로 빠르게 돌진하며 경로상의 적에게 물리 피해를 주지. 원소 전투 스킬을 짧게 누르면 창을 휘둘러 바위 원소 피해를 주고, 홀드하면 선회하는 구름의 기세로 차지한 뒤 보호막을 생성하는데 피해 흡수량은 운근 HP 최대치의 영향을 받고 모든 원소 피해와 물리 피해에 대해 추가적인 흡수 효과가 있어. 스킬 버튼에서 손을 떼거나 지속시간 종료 또는 보호막이 파괴되면 창을 휘둘러 축적한 힘을 방출해 바위 원소 피해를 주고, 차지 시간에 따라 발동 상태가 1단 차지와 2단 차지로 나뉘지. 특성 본심 유지를 개방하면 피격시 발동하는 선운 개성이 홀드 2단 차지 형식으로 발동돼. 이를 잘 활용하면 적의 공격을 무력화시켜 효과적으로 반격할 수 있을 거야. 내 호령을 들어라. 원소 폭발을 사용하면 주변의 적에게 바위 원소 범위 피해를 주고, 파티 내 모든 캐릭터에게 비운의 깃발을 부여하는데 이 효과를 가진 캐릭터가 적에게 일반 공격 피해를 주면 운근의 방어력을 기반으로 가하는 피해가 증가하지. 비운의 깃발 효과는 지속시간이 끝나거나 일정 횟수 발동 후 사라져. 한 번의 일반 공격으로 다수의 적 명중 시 명중한 수에 따라 발동 횟수를 소모하는데 파티 내 비운의 깃발을 보유한 캐릭터의 발동 횟수는 따로 계산돼. 특성 전통 타파 개방 후 비운의 깃발이 제공하는 일반 공격 피해가 한 단계 증가해. 파티 내 캐릭터의 원소 타입이 다양할수록 증가량이 높아지지. 전장은 무대와 달리 짜여진 극본이 없어. 하지만 운근에게 있어 기습해오는 적은 새 작품의 영감이자 더할 나위 없는 훈련 상대야. 전투 중 원소 전투 스킬을 활용해서 적의 빈틈을 노리고 반격하면 팀이 우위를 점하게 될 거야. 원소 에너지가 가득 차면 운근은 원소 폭발로 비운의 깃발을 생성해 동료가 일반 공격으로 가하는 피해를 증가시켜 그들이 요마를 무찌르게 돕지. 인생에 비하면 연극 한 편은 찰나에 불과해. 하지만 긴 역사 속에서 인간의 일생 역시 연극과 다를 바 없는 창의 일속일 뿐이지. 무대 위 공연이 아무리 멋져도 결국 끝나기 마련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운근은 주변에 있을 법한 일상적인 이야기로 평범한 사람들의 고난을 마신 선인의 기적과 나란히 하며 인간들의 이야기 또한 결코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고 말하려는 거겠지. 마침 나한테도 천리와 인간, 재앙과 평화, 그리고 저주와 파멸에 관한 얘기가 있어.
운근에게 들려주면 과연 어떤 필법과 창법으로 이 얘기를 풀어낼까?